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세브시티에 있는 단기숙박 숙소 다음 손님 맞이하려고 청소하러 가는 길인데 오늘 체크아웃 하셔야 되는 손님이 있거든요. 근데 예약을 잘못하셔가지고 원래 내일 체크아웃 하시는 걸로 예약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하루 적게 예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셔야 되는 분이 내일까지 원래 머무셔야 되는데 지금 하루가 붕 떠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 손님은 오늘 저녁에 오시니까 저도 어떻게 내일까지 그 방을 쓰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저도 그렇지만 오늘 나가는 손님분이 하루 쉬실 곳이 필요하신 거죠. 뭐야 이거? 완전 맛있잖아? 뭐 이거 라미다 라미. 라미다? Like C2 but this is soda. Same. 아 근데 요즘에 저한테 더 고민인 게 이번에 한국 가서 묵을 곳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 댁 본가에서 묵자니 어머니가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쓰던 걸 하도 안 버리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있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이번엔 아버지가 아프신 만큼 좀 가까운 곳에서 묵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사시는 용인 쪽에도 단기 숙박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33제곱이라고 해서 콘도나 아파트 빌려주는 단기 앱 있는데 거기에도 없고 용인이랑 오산 쪽 이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공급이 있는 분당이나 서울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긴 또 저희 집이랑 너무 먼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와 진짜 다행히도 손님분이 지금 호텔 잡으셔가지고 체크아웃 하셨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처음에 제안 드렸던 차이? 차이라는 호텔이라고 25,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숙소보다 더 싸요 호텔인데 거길 찾아서 제안 드렸더니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어차피 다 커버를 새로 제가 씌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고장만 안 났으면 돼요. 안 썼네. 라면을 안 드셨네. 이거 그냥 드린 건데 재밌군요. 저번 손님들은 라면 다 드셨거든요. 이 한국 라면이 은근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신라면 놔두니까 매워서 잘 안 드시고 일부러 안 매운 라면을 이번에 순라면을 갖다 놨는데 이게 딱 야채라고 그냥 써져 있어서 맛이 없어 보이나봐. 안 드셨네요. 개미잖아? 아, 갑자기 개미가 생겼어. 설탕이 있나? 설탕 때문에 그렇구나. 아, 망할 설탕. 설탕 버려야겠네, 이거. 아, 설탕이 있으면 안 되네. 아, 빨리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몇 시간 후에 다음 손님 오시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세팅 다 됐고 이거 봐라. 아 이게 새로 나온 혼다 시빅이네요.
브이텍 터보 혼다 센스. 혼다가 그나마 전범 기업이 아니라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죠. 녹사건 때 이미지 좀 나빠진 거 빼고는 브랜드 자체 이미지는 참 좋은 회사인데, 장점이라고 하자면 CVT 미션이 꽤 품질이 괜찮다는 거. 4천만 원 정도 하네요. 1.6밀리언이다 야. 필리핀의 올 세인츠데이. 한국으로 치면 성묘 가는 날. 와, 이번에는 텐트 친 집들이 많네. 어? 저기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는군요. 아싸. 필리핀에선 큰 명절이 세 번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명절이 부활절이고, 두 번째 명절이 지금입니다. 올 소울스 데이, 올 세인츠 데이, 이렇게 해서 성주간이라고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조상분들 영혼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잘 아시는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이 필리핀의 큰 대명절이에요. Maybe Harold do that today. 해럴드가 또 가 있으니까 아버지 묘에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거네. 이선 올서 뿌에 대디바. This is for someone who died in the 이태원이야. 대체 보여 your father? 솔로? 솔로 one inside the cemetery then I think. 100? 엄청 뜨거. 저거 놀이터가 아니라 프라이팬이야, 프라이팬. 제이깐이 아빠가 시장에서 사온 옷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매년마다 아내 연지씨가 이렇게 와서 돌아가신 장인어른분이랑 그 다음에 일찍 간 친척들, 가족분들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초를 몇 개 더 샀습니다. 이태원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넋을 기리기 위해서 초 몇 개를 더 샀습니다. 자, 까니까니도 프레이 하세요. 촛불 보고 촛불 방향으로 해야죠. 너무 어린 분들, 20대 초반,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 분까지 이번에 사고를 당하셨더라고요. 이태원 관련 영상들 댓글을 보면 정말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 분들께 대못 박는 안타까운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태원에 죽치고 사는 분들도 아니고, 마치 저희가 한국에 여행 갔을 때 남산이 유명해서 경복궁이 유명해서 가본 것처럼, 이번 기회에 한번 이태원에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